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 밴쿠버 포인트 그레이 지역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시는 환경보호와 건강 증진을 이유로 기존 도로의 라인 하나를 자전거 전용 차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작부터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곳에서 플래닛 베그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치트라 반설 씨가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 도로가 자신의 사업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반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주민단체 키칠라노 케어스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스파이스 룩스 대표는 이 계획이 실행되면 주차 공간이 없어져 너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밴쿠버 시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은 귀 기울이지 않고 성급하게 이를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도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밴쿠버 시 당국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파멜라 메콜 씨는 밴쿠버 시는 주민들의 사소한 불만 및 의견을 다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대다수의 주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밴쿠버 시 당국은 지난 봄부터 자전거 도로 설치 관련 오픈하우스를 개최하는 등 많은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자전거길이 들어설 포인트 그레이 로드에 대한 최종 시안과 예상 진행 비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